구독과 공유하면은 재수 좋은 좋은 일이 생길 거야. Right now. 쉴 겁니다. 자, 한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이게 은하계야, 은하계. 은하계 알겠죠? 네. 은하계가 은하 우리 은하계 이름 중에 제일 우리하고 가까이 있는 게 우리 은하야. 아니 우리 은하는 별이 몇 개요? 12억 개. 별이 12억 개가 모여 있는 게 우리 은하예요. 그러니까 우리 은하는 어디에 있냐면 우리 은하는 지구가 여기 지구가 여기 있으면은 여기가 한계. 이게 우리 지구 이게 우리 지구가 제일 가까운 은하가 요거예요. 지구계가 지구가 속해 있는 은하계야. 이게 이름이 우리 은하예요. 여기 지구가 있고 여기 태양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은하의 중심인데 중심에서 많이 벗어나 있어. 알겠죠? 그 남성부섬에 있다 이 말이지. 그리고 벗어나 있는데 우리 은하가 12억 개 별이 있는데 이게 전부 12억 개짜리. 알겠죠? 그럼 여기가 뭐겠어요? 백궁. 여러분들 말하는 백궁 알죠? 네. 백궁인데 이게 우주의 중심이야. 그런데 이 은하 안에서 태양계는 여기가 태양계죠. 그럼 은하 안에도 태양계가 수도 없이 있어. 에? 그러면 이 은하 안에 있는 이 태양계가 있고 이 은하 우리 은하가 이 우리 은하가 다시 그 위에 있는 게 우리 은하단이야. 그게 이 이런 12억 개짜리 별이 12억 개의 은하계가 있는 게 은하단이야. 되게 많죠? 네. 이 우리 은하만 해도 이 은하 우리 은하가 얼마나 큰데 이 은하 안에 우리는 한쪽 구석에 있고 이게 12억 개 별 중에 우리 지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까지 갈 수가 없지.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우리 은하에 있는 이 별에서 우리는 태양까지 가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 그런데 이 우리 은하가 12억 개가 모인 게 이런 은하계가 12억 개가 모인 게 우리 은하단이 있어. 그리고 은하단이 다시 12억 개가 모여. 그러면 뭡니까? 그 다음에 은하운이 있다고. 운이라는 건 구름 운자야. 구름처럼 많다 이 말이지. 그죠? 그러면 마치 이런 12억 개짜리가 수증기처럼 모여 있어. 그게 은하 구름 같다는 거지. 그게 은하운이야. 그럼 이런 은하운이 또 무한대가 계속돼요. 그 얼마나 많아? 우주의 비열이. 근데 그 끝이 있느냐? 끝도 무한대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아무리 오랫동안 비행접시를 타고 빛의 속도로 가봐야 영원토록 가봐도 그게 끝이 있어 없어요. 그게 우주예요. 그 여러분들은 이상한 세계를 보고 있는 거야. 왜냐면 이 우리 은하만 해도 우리는 여기서 지구에서 태양도 못 가는데 여기에서 이 우리가 있는 이 우리 은하에서 우리는 한쪽 기둥에 있는 거지. 12억 개 별을 우리가 갈 수가 있나? 아, 12개만 간다고 그래도 그건 불가능이야. 근데 그 12억 개 있는 별이 있는 이 12억 개짜리가 또 12억 개가 있어. 은하단이야. 그럼 우리 은하, 이게 이제 우리하고 제일 가깝다서 우리가 붙는 거야, 이게. 과학자들이 우리라는 이름을 붙여요. 그럼 남의 은하도 있잖아. 그래야 그래요. 우리 은하 아닌 게 있어요. 그게 또 무한대가 있어. 그거를 만들고 가리키고 지배하는 자가 여러분 앞에 앉아 있는 거야, 인간의 모습. 그러면 이 백궁은 무한대의 은하계를 관리해야 하네? 합니다. 하죠. 그러니까 이 백궁이라는 데는 내가 아까도 사람들을 고쳐줬지만 0.1초에 여기서 미국에 있는 사람을 고쳐요. 관통해버려요. 과학적으로 불가능하지? 네.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종교를 가지고 있어도 종교는 초등학생들이 가는 학교야. 유치원. 종교로 가면 은하계, 예를 들어 종교를 하나 예를 들면 여기 기독교가 있다. 여기 불교가 있다. 그러면 이 종교를 예리 따 조사해 보면 메시아가 온다. 미륵이 온다. 이거야. 맞아요. 예언서. 기독교의 예언서가 뭐예요?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20장에 가서 15절 같은 데를 쭉 보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는데 그때 있는 자가 하늘에서 오는 하늘을 만든 자가 인간의 모습으로 온다고 그러죠? 네. 그 자가 온다. 그 자가 백보자가. 그 자가 백보자를 봤다고 그러죠? 요한이? 네. 그러면 그 요한이 본 그 세계가 백궁이에요. 백보자. 빛이 광활해서 눈 뜨고 볼 수가 없더라. 그게 백보자야. 그게 하늘에서 여러분이 내가 앉아있는 백궁이야. 그 백궁의 백보자야. 그러면 이 사람들의 경전이 일부 맞는 것도 있고 성경도 불경도 맞는 것도 있는데 다 맞는 게 아니야. 왜냐? 잘 봐. 하나님이 아브라함 모세 보고 너는 유대인들을 싹 데리고 350만 명을 데리고 네가 애굽에서 나가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랬죠. 그러면 가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이렇게 망을 보니까 안에 어마어마한 그 행복하게 사는 원주민이 있어 없어? 있어요. 그게 지금 팔레스타인이야. 팔레스타인 인간들 조상이야. 그거를 가서 전부 때려 죽이라는 거야. 때려 죽이고 그 땅을 뺏어라는 거야.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 하나님이 그 지시 하겠어? 그래 유대인을 얼마나 사랑한다고 해서 그 팔레스타인들이 그 아름답게 사는 그 가나안 땅을 군침을 삼기면서 야 저거들 와서 우리가 다 때려 죽여야 되는 거야. 그 숫자적으로 자기들이 적어. 근데 걔들이 숫자가 많아. 그 많은 사람을 가서 어린애하고 엄마 아빠가 행복하게 사는 그 땅을 가서 후디리 쳐가지고 다 뺏는 거야. 괜찮아요 여러분? 안 좋습니다. 그게 유대인의 조상이야. 그래 안 그래? 우리 한민족이 그렇게 살았을까? 아니요. 아닙니다. 우리는 남 죽여가지고 땅 뺏은 민족이 아니야. 그 사람들은 나라에 건국일이 있어. 남의 땅을 뺏어가 나라를 세웠다 이거지. 그래 건국일이야. 우리는 뭐라고 그래? 개천절. 우리는 하늘이 열어가지고 만들어진 땅에 와 있는 거지. 우리가 뭐 남의 땅 들이 뺏었나?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그 역사를 가지고 그걸 훌륭한 종교라고 유대교, 기독교, 천주교 막 있잖아. 있으나 그 성경에 원 대가리에 들어가 보면 남의 땅을 과감하게 가서 때려 죽이고 그걸 뺏는 과정이 나와요. 남의 근거하게 만들어낸 여리고성을 계속 욕설을 하면서 그걸 빙빙 도니까 성이 무너질 수밖에. 그래 안 그래? 그게 하나님이 그놈들을 죽이라고 그래서 죽였다는 거야. 자기 민족은 다른 민족을 시험에 죽여도 괜찮다 이 소리야. 그 여러분 바람직합니까? 아니요. 우리나라 사람이 이렇게 아시아가 이렇게 생겼으면 여기서 베링해가 이렇게 붙어 있어서 아메리카가 여기가 옛날에 사람이 왔다 갔다 했어. 그죠?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 전체가 한민족이야. 그래서 아버지를 아바지라고 그래. 그지? 그래서 아바지족이라고 그래. 아바지족이라고 그러잖아. 그 사람들이 전부 몽고반집 있어. 전부 우리 조상이야. 우리 민족이야. 그러니까 이 낙원이 얼마나 넓은 땅이야. 카나다, 미국, 브라질, 남미까지 그 넓은 땅에 편안하게 살았어. 근데 여기서 유럽 땅에서 여기 해도 잘 안 비치고 더러운 땅이지 여기가. 여기에서 어떤 사람 하나가 공주가 왕이 준 여왕이 준 돈을 가지고 그냥 우연히 콜럼버스가 인도로 간다는 게 미국으로 가버린 거야. 그걸 발견함으로써 그 사람들은 다 죽는 거지. 맞아 맞아요.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해가지고 우리 조선족 우리 한민족을 한 놈도 안 내기고 때려 죽이는데 머리 가죽을 하나 뺏겨오면 몇십 달러씩 줬어요. 그래가지고 백인들이 말에다가 인디안 잡아 죽인 가죽을 수백 개를 싣고 말에다 싣고 어디로 갑니까? 그 사람들이 있는 보안관이 있는 사무실로 가져가요. 가져가면 돈 나와 안 나와? 근데 그게 인디안들 머리 베낀 가죽이야.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게 전부 우리 조상이야. 그러니까 저 백인들은 어떻게 나라를 만들었어? 가나안에 편안하게 사는 사람을 가서 다 때려주고 밤중에 가서 기습해가지고 그 땅을 뺏어서 그게 하나님이 준 땅이래. 약속의 땅이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를 욕할 필요 없어요. 그런 역사가 종교의 시작이라면 그 종교가 오래 가겠냐고. 그래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종교를 마냥 나쁘다고는 하면 안 돼. 모든 종교는 자유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런 역사를 피해 역사를 가지고 있어. 지금도 팔레스타인하고 유대인이 싸워. 그래 안 그래요? 그 땅 중에 일부를 뺏었으니까 그 조상들을 막 때려 죽인 거야. 그러면서 사람을 죽일 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셨다는 거야. 뺏으라는 거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건국하는 그 과정에서도 신앙적인 것이 있다고 자기는 이야기하는데 내가 볼 때는 기가 막혀. 피의 역사야. 알겠습니까? 네. 사랑하고 양보해가지고 세운 나라가 아니다 이 말이야. 네. 그런 종교를 바탕으로 하고 있고 심지어 그 종교가 성장해가는 과정에 내가 입에 담을 수 없이 수십만 명의 영적인 인간들을 무당으로 몰아갔다 때려서 화형식을 해서 죽였어. 천주교가. 그래 안 그래? 네.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막 조금만 이상하면 저건 신들린 년이다. 저 죽여라. 이런. 그러니까 화형당한 사람이 수백만 명이야. 천주교가 그랬죠? 네. 그 임금도 전부 천주교가 임명했어. 종교가 한 일이 어마어마합니다. 알겠죠? 네. 그러니까 허경영이가 와 있는 이유는 이 백궁에서 내려와서 이 우리 은하들을 전부 내 분신이 내가 하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지구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별에도 내가 있어요. 똑같은 내가. 거기 가서 그 문화가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거기 가서 일정한 졸업대가 되면 나타나. 나도 여기 여러분 이제 졸업대가 돼서 온 거야. 이 지구는 여러분들이 더 인구가 100억, 200억 되면 이 100억, 200억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제 이빠이 된 거예요. 어? 70억이 됐을 때 내가 온 거야. 알겠습니까? 와가지고 급격 여러분들을 바꿨는데 이 과정에 여기 있는 것을 요 자리가 위에서 온 본체가 여기 화신이 대기하는 장소예요. 알겠죠? 네. 여기 내가 몇 년 있어요? 362년 88일 동안 머물고 갈 장소야. 알겠죠? 네. 메두셀라는 1000년 살았죠? 네. 내가 1000년 있을 수 있지만 바쁜 사람이야. 알겠습니까? 나는 그렇게만 해주면, 요금만 해주면 여러분들은 다 지구가 큰 이상 없이 돌아가요. 알겠죠? 네. 그래 와 있는 거고, 이 우리 은하의 이 비밀은 왜 이렇게 무한대의 허공이 있는가? 그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저 우주의 끝에 뭐 베니다로 막아놨겠어요? 그래 안 그래? 막아놨으면 그 어디가 또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막을 이유가 없지. 영원히 이 우주는 끝이 있을까 없을까? 없다. 없어요. 영원히 가도 별이 있고 가도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그 무한대의 사람이 있는 걸 여러분들은 그게 가능한가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우리는 가능한데 여러분 뇌는 가능하지가 않은 거예요. 뉴욕 라디오 코리아 안내입니다. 본좌 허경영 총재를 모시고 마련된 뉴욕 강연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통일의 주체가 된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본 강연회는 오랜 역사를 가진 우수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남은 우리 조국이 어떻게 세계 통일의 주체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7월 2일 화요일 오후 7시부터 베이사이드 아드리아 호텔에서 진행되며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문의 전화 917-363-4144 201-400-5618 보스톤 978-502-1424번입니다. 내 눈을 바라봐. 넌 행복해지고. 허경영 불러봐. 넌 웃을 수 있고. 허경영 불러봐. 넌 시험하게 right now. 자, 허경영 눈에서 우주 에너지 받으세요. Right now.